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우리 미토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전이암 환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이암 환자분들에게 특별히 더 많이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어서 내용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루틴에서 어떤 상황이 오시더라도 걷기라는 운동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걷기를요, 특별히 운동하는 걸로 해서 꼭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루틴에 넣어야 됩니다. 이것 좀 당부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전이암 환자분들이요,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또 새로운 치료에 들어가고 또 심지어는 당신에게 쓸 항암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굴하지 않고 또 다른 치료를 이어나가시려면요. 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 기준이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보행을, 걷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자, 내 몸이 무너지지 않고 걷기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다른 대안이 없어서 더 이상 항암 치료 없다라고 해서 다른 치료를 할수 없나요? 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걷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사실 어떤 치료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의 루틴에서 걷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걷기를 하시면 되는지 그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시간은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은 꼭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1시간 안에 30분은요, 힘을 안 들이고 산책하듯이 걷는 걷기, 그거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가기조차 어려운 정도로 내 몸이 지금 좀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집 안에서, 방에서 하시면 돼요. 방에서라도 그냥 일어서서 그냥 걷기 30분 하실 수만 있으면 계속 걸으세요. 자,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그냥 일반 걷기, 산책하듯이 걷는 힘안 들이는 걷기, 이거 30분만이라도 하자. 자, 이게 문제가 없다면 이 30분 말고 운동하듯이 걷는 걷기를 30분 이상 하는 거예요. 운동하듯이 하는 걷기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우리 많이 아는 거, 경보처럼 좀 빨리 걷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보폭을 넓게 해서 빨리 걷는 걷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 몸의 상태가 좀 많이 좋다라고 하면은 빨리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자, 이거를 반복하는 운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평지에서 하는 게 지겨워지면 어떤 걷기를 하시면 되냐면, 오르막길을 걷는 걷기 하시면 돼요. 이 오르막길 걷는 걷기는 물론 동네에서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산을 끼고 있는 공원 같은 데서는 오르막길 걸을 수 있는 곳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공원 중에 이 오르막길까지 있는 공원, 산을 끼고 있는 공원이 있나 찾아보시고 그곳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쉬워지면, 그러면 뭘 하시면 되냐면 이제 산에 가서 등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 등산을 하실 때도 우리가 꼭 정상까지 올라가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오늘은 한 30분 정도만 오르막길, 산 오르막길을 갔는데 이 정도로 난 지치고 힘들다 그러면 내려오시면 돼요. 자, 이걸 반복하시다가 이게 쉬워지면은 점점 올라가는 높이를 올리면 되고요. 더 많이 쉬워지면 이제 그때는 정상까지 다녀오시면 되겠죠.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는 조금 더 욕심내고 시간 내서 정상까지 다녀오는 산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체력이 점점 더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걷기를, 자, 산책하는 걷기부터 시작해서 운동이 되는 걷기까지 해서 이 시간을 계속 늘리고 확보하는 거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루틴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전이암 환자라면은 특히 더 이렇게 루틴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항암 중에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은 집 안에서라도 걸으셔야 돼요. 자, 그냥 계속 누워만 있지 마시고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집 안에서라도 맴맴맴맴 도는 그 걷기를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기가요, 걷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이 넘어요. 걷는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동작이고, 모든 신경 조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새우군들, 우리 직립보행을 위해 새우군들이 다 하나하나 살아있어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은 분들, 우리 어르신들, 또는 여러분들 항암할 때, 몸이 정말 많이 힘들 때 어떤 거를 경험하냐면, 서 있지도 못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직립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전이암 환자분들이 매일매일의 루틴에서 정말 빼면 안 되는 게 걷기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 있다면요. 걷기 먼저 하세요. 나가서 매일매일 루틴으로 정해진 시간에 가서 산책도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이 되는 걷기. 이거를 먼저 루틴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른 계획들 하나하나 세워가시면 됩니다. 야, 여러분, 인간만이 직립보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립보행, 제대로 잘 걷지 못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내 몸이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 걷겠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집 안에서라도 걷는 거다. 자, 우리 걷는 거, 이거 기본적인 거, 이거 루틴에 꼭 집어넣고요.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암 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